선택받은 아이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간 이후 3년 뒤 디지몬들에게 채워지는 개목줄. 범인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검은 고리가 채워지는 디지몬은 어딘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위기의 가트몬은 가까스로 위기 탈출. 난 얼마 전에 여기를 이사 온 니키라고 해. 오늘부터 여의초등학교에 다니고 5학년이야. 잘 부탁해. 몇 살일지도 모르는데 반말부터 때려버리는 원조 선택받은 아이 니키. 난 6학년이니까 내가 한 살 누나네. 난 홍예지야. 확실하게 서열 정리하는 홍예지. 난 3학년이고 이름은 이지아야. 잘 부탁해요. 그렇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리키. 테일이가 떠오르는 고글남을 발견합니다. 너도 고글 쓰니? 참 멋있다. 급칭찬에 창피한 5학년 최산해. 나랑 또 같은 반이잖아. 이 학교엔 또 다른 원조 선택받은 아이 신나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리키는 사내와 나리랑 같은 반이 됩니다. 오랜만이야. 너 키 많이 컸다. 사랑의 라이벌 등장. 한편 아구몬도 위험에 처하는데 싸움을 느낀 신테일, 다른 디지몬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결국 아구몬을 만나러 온 중학생이 된 신테일. 진화에서 싸우자 아구몬! 하지만 디지바이스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열렸어. 진화할 수가 없어. 테일아. 소용없어. 그 지역은 이미 내가 완전히 장악했군. 진화를 못하는 이유는 선글라스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지바이스로 추정되는 기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지몬들과 도망치는 테일이. 부탁이야. 누구든지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구하러 와줘. 테일이의 메시지를 받아버린 건 예지였습니다. 그게 동생인 나리한테 소식을 전해줍니다. 타이밍 좋게 장은솔이 모교를 방문합니다. 무려 컴퓨터부 회장 출신. 저기 얘들아, 21세기란 게 어디야? 이번에 새로 생긴 놀이공원이야? 컴퓨터부 한솔이의 후배 예지. 나 예전에 테일이 형한테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 디지몬 얘기. 테일이의 축구부 후배 사내. 이 아이들은 서로서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이건... 한편 테일이는 자신의 문장, 용기 문장이 새겨진 물건을 발견합니다. 테일이가 만지자 빛나는 물건. 갑자기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나도 가게 해줘. 테일이 형이 위험하다며. 데려가고 싶지만 안 돼. 거긴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그때 현실 세계까지 넘어온 빛. 아이들에게 하나씩 전달되는데. 이게 뭐지? 디지바이스? 원조 애들과 모양은 다르지만 디지바이스로 추정되는 기계가 생깁니다. 그렇게 컴퓨터에 연결된 통로로 하나둘 디지몬 세계로 갑니다. 한솔이도 출발하려는 찰나 다시 온 예지와 재하. 디지몬 세계에 맞게 옷까지 바뀝니다. 혹독한 디지몬 세계의 첫 경험. 그렇게 테일이네와 합류하게 됩니다. 테일이 형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오이 사내, 네가 웬일이야? 가트몬은 선글라스 남의 정체가 디지몬 카이저라고 말해줍니다. 나리가 가진 거랑 전혀 다르게 생긴 디지바이스를 가지고 있었어. 혹시 저 이거 말이야? 사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신테일. 아까 날아간 세 가지 빛 중에 하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라! 모노크로모! 검은 고리가 박히면 디지몬 카이저에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이들은 용기의 문장이 새겨진 캡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내가 들으니 바로 빠지는 캡슐. 그때 빛과 함께 눈을 뜨는 디지몬. 나 브이몬이야. 이름은 뭐지? 브이몬이 나타납니다. 잘 부탁해 사내야. 난 널 만나게 되는 날을 쭉 기다려왔어. 그때 도착한 모노크로몬. 효과 1도 없는 성장기 디지몬들의 공격. 그렇게 일단 도망치는데. 열려라 캡슐이라고 외쳐줘. 그럼 진화해서 녀석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때 도망치다 다리를 다친 나리. 모노크로몬이 나리를 노리는데. 열려라 캡슐! 브이몬 캡슐 진화! 불타는 용기! 화염 드라마! 그렇게 캡슐의 힘으로 브이몬이 화염 드라몬으로 진화합니다. 캡슐 진화라고? 어느새 시대가 바뀌어 노땅이 된 신테일. 그게 검은 거리를 부셔버리는 화염 드라몬. 검은 거리를 부시자 얌전해지는 모노크로몬. 사내야, 넌 우리 뒤를 이어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아이야. 자, 이건 너 줄게. 네가 쓰고 다녀. 용기를 이어받은 최산해. 그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긴급 소집된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 미국에 있는 이민아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가볼까? 디지몬 세계에. 매트가 제안해보지만 현재는 차원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미안해. 난 내일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거든. 제일 어른인 정석은 바쁩니다. 각자 사정으로 이제 바빠진 아이들. 다음날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되는 인원들끼리 출발해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재회를 하는 한솔소라와 디지몬들. 디지몬 카이저가 디지몬을 보내 반겨줍니다. 브이몬의 진화를 방해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사내와 브이몬. 기대했던 디지몬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납치당해버린 사내. 네가 디지몬 카이저냐? 그래, 난 똑같은 얼매잖아. 진화를 못하게 디지바이스를 뺏어간 디지몬 카이저. 한편 잘 도망친 아이들. 피오몬은 또 다른 캡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이건 사랑의 문장이잖아. 이건 지식의 문장이야. 역시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택받은 아이들이 드니까 움직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호크몬과 아르마몬. 내 이름은 호크몬이야. 네가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 성장기 디지몬 목소리가 왜 이렇게 중후한 건데. 네가 나 깨워준 아이구나. 앞으로 잘 지내자. 열려라 캐릭터! 호크몬 캡슐 실화! 호르스몬으로 진화하는 호크몬. 아르마몬 캡슐 실화! 디그몬으로 진화하는 아르마몬. 디지몬 카이저는 구이몬을 부하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구해주러 옵니다. 저호는 내가 지켜줄 거야. 디지몬 카이저도 파트너 디지몬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방 컷. 가트몬 덕분에 대체된 디지바이스. 브이몬도 진화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승리합니다. 유년기가 된 파트너 디지몬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한편 현실 세계엔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서정우가 방송에 나옵니다. 머리가 똑똑한 건 물론 운동능력까지 뛰어난 천재소년. 그의 컴퓨터에 보이는 디지몬 카이저의 선글라스. 한편 디지몬을 잡아 검은 고리가 달려있는, 같은 디지몬과 싸우게 하는 인성파탄 사이코패스 디지몬 카이저. 선택받은 아이들 앞에 나타난 디지몬 카이저. 입체 영상이었습니다. 여긴 아무나 올 수가 없어. 선택받은 아이들 말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 너도 네 맘대로 들락거리고 있잖아. 그야 당연하지. 난 선택받은 아이거든. 자기와 같은 취급받는 게 싫다는 디지몬 카이저. 그렇게 실제로 등장합니다. 선택받은 아이라는 건 나처럼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고. 자기 애가 상당히 강한 디지몬 카이저. 그게 화염 드라몬이 나서 보지만 쉽지 않고 심지어 다섯 마리를 더 부릅니다.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의 디지몬이라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파닥몬과 가트몬. 다굴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애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새로운 캡슐을 찾으러 옵니다. 저건 빛의 문장이잖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희망의 문장이야. 갑자기 디지바이스가 바뀌게 되고 손쉽게 캡슐이 들립니다. 페가수스몬으로 진화하는 파닥몬. 네페르몬으로 진화하는 가트몬. 그렇게 티라노몬의 고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디지몬들을 탈출시켜줍니다. 한편 새로운 마을을 점령한 디지몬 카이저. 그곳엔 매튜의 파피몬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파피몬. 혼자 떨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파피몬의 부름에 매튜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갑자기 생긴 검은 탑. 저건 어둠의 탑이라고 해. 디지몬 카이저가 세운 거야. 네가 만약 내 동생이었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고대기 한방 먹였을 거라고. 아니 뭔데 참견이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파. 상당히 버릇없는 사내. 매튜와 맞지 않습니다. 베지몬들의 응가 공격. 베지몬들에게 붙잡혀 진화도 못합니다. 그때 어둠의 탑에 금이 가버립니다. 그때 가루몬으로 진화하는 파피몬. 그렇게 상황이 정리됩니다. 와, 너 어떻게 진화한 거야? 맞아, 가루몬이 진화한 건 탑에 금이 간 습관이었어. 어둠의 탑을 무너뜨리니 고리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어둠의 탑이 통신탑 역할을 하는 것을 깨닫고 어둠의 탑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좋아, 아이건 게을러 터진 녀석들 같아. 이번엔 정석이의 슈라몬이 고통받습니다. 역시나 SOS가 날아가고 그렇게 슈라몬을 구하러 옵니다. 디지몬은 친구라면서 이동수단으로 써버리는 클래스. 다른 애들이 저 탑을 파괴할 때까지 우린 저 녀석을 어떻게든 여기에 붙잡아놔야 돼. 진화도 못하고 상처입은 슈라몬에게 시간 좀 끌어달라고 부탁하는 클래스. 그때 붙잡혀버린 디그몬. 다른 애들이 어둠의 탑을 쓰러뜨립니다. 슈라몬 진화! 그렇게 원뿔몬의 활약으로 승리합니다. 한편 일본으로 돌아온 이미나. 디지몬 세계에 폭풍을 오다니. 우리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미국에 살면서 라떼는 시전하는 이미나. 그때 올챙몬과 개굴몬들이 나타납니다.
이미나와 추억이 있는 디지몬들이었지만 카이저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몬이 나타나 구해줍니다. 그때 등장하는 바퀴몬. 바퀴몬들을 이용해 탑을 망가뜨리고 니드몬이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추억의 죄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미나. 다음날 탑을 파괴하러 다니다 혼자 탈출 못한 나리. 다시 나리를 구하러 온 사내와 리키. 이제 바닥몬도 엔젤몬으로 진화가 됩니다. 브이몬! 넌 엔젤몬보다 더 멋있는 우주가 엔젤몬을 진화해! 브이몬의 혈통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나리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안드로몬, 추억의 안드로몬이 나타납니다. 역시 완전체는 강했습니다. 안드로몬! 나야! 테일이라고! 추종당하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안드로몬. 최초로 스스로 고리를 파괴합니다. 완전체를 조정하기엔 검은 고리의 힘이 아직 부족한 모양이야. 한편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된 치사네와 서정구. 서정구는 다리에 부상을 입습니다. 디지몬 세계에서 마주친 사내와 디지몬 카이저. 다리의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넌 서정 못했나? 그렇게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그 녀석이 바로 천재 소년 서정우였다고. 디지몬 카이저의 정체에 혼란스러운 아이들. 서정우는 집에 메시지를 남기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현실 세계를 떠난 서정우는 그레이몬을 납치합니다. 스컬 그레이몬으로 진화시킵니다. 하지만 카이저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에야 진화가 풀립니다. 그렇게 다시 잡혀가는 아구몬. 다음날 신테일과 함께 돌아옵니다. 무한 암흑진화의 고통을 받는 아구몬. 정우의 파트너 추추몬이 풀어줍니다. 그렇게 무사히 도망치는 데 성공하는 아구몬. 저런 녀석 그냥 내버려둬. 날 진화시켜줘. 그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든지 싸울게. 네가 얼마나 대단한 디지몬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거지? 디지몬 카이저인 내 친구가 너같이 시시한 녀석일 리가 없어. 거의 인성 개박살난 서정우. 그렇게 아이들 앞에 나타난 디지몬 카이저. 완전체를 완벽히 컨트롤하기 위해 검은 고리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자, 아구몬! 암흑 진화! 그렇게 메탈 그레이몬이 됩니다. 아구몬! 나야! 나 알지?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지원군이 도착하는데 병 주고 약 주기. 네 덕에 정신이 들었어. 지금은 내가 망설일 때가 아니야. 아구몬도 속으론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디지몬 카이저 같은 녀석의 부하가 돼서 이용당할 바엔 차라리 네 손에 쓰러지는 게 낫다고 말이야. 카이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새로운 캡슐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구? 나랑 매튜. 하지만 아무도 우정의 캡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카이저가 나타나 이번엔 파닥몬을 납치합니다. 그 와중에 싸우는 사내와 리키. 그때 가루몬이 구해줍니다. 조금 다치긴 했지만 그렇게 메탈 그레이몬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내야, 너도 싸워. 하지만 저 녀석은 테일이 형의 디지몬이잖아. 가루몬과 메탈 그레이몬을 믿으라고. 믿으라고. 그때 반응하는 캡슐. 그렇게 새로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가루몬과 번개 드래몬 덕에 아구몬을 구출합니다. 원래대로 들어왔구나. 그렇게 도망가는 디지몬 카이저. 며칠 뒤 어두운 바다에 보이는 한 디지몬. 갑자기 환각을 겪는 신나리. 한 디지몬이 나리를 쫓아왔습니다. 난 바다에 있었어. 뭐? 바다라니?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될 것 같다는 나리. 리키는 테일이한테만 의지하는 나리가 한심해 보입니다. 집 가는 길에 사라져버린 나리. 틀렸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잔들은 나리가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없어. 디지몬들을 만난 나리. 악마의 고리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때 카이저의 디지몬의 공격. 서로의 마음이 통해 차원의 문이 생깁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디지몬 세계가 아니야. 그렇게 싸우는 리키와 페가수스몬. 나리는 D3를 현실 세계에 놓고 와서 진화할 수 없는 가트몬. 탑을 무너뜨리니 빛나는 빗줄기. 가트몬이 엔젤우몬으로 진화합니다. 상황 정리해버리는 엔젤우몬. 악마의 고리가 벗겨지니까 진짜 모습으로 변하는 이들. 이럴 수가. 그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너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 네가 우리들의 신부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디지몬 카이저에 대항하기 위해 자손을 낳아줄 신부를 찾고 있었다는 이놈들. 어릴 때부터 참 쉽지 않은 나리의 삶. 다행히 엔젤우몬 덕분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디지몬 세계에서의 탑재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달러만 받습니다. 무전취식이 위험해서 구해주는 미나와 마이클이 나타납니다. 마이클은 미국의 원조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과거 매튜와 정석이를 괴롭힌 적 있었던 디지타몬. 지금은 착하게 살고 있다는데 디지타몬의 말을 1도 안 믿는 예지. 그때 고릴라몬이 나타났는데 디지타몬이 구해줍니다. 우릴 구해줬어, 디지타몬이. 알았어. 원조 선택받은 아이가 나서봅니다. 못 이길 것 같으니 이미나 합세. 그래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디지타몬. 디지타몬, 제발 정신 차려. 지금 난 누군가 나쁜 녀석한테 조종당하고 있다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순수의 문장 주인답게 머리도 조금 순수해 보입니다. 결국 한방 맞는 이미나. 그래, 의심했어. 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속물적인 애거든.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낫잖아. 그래, 난 잘생긴 사람이 제일 좋아. 순수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예지. 그때 순수의 캡슐이 나옵니다. 어째서? 그러게, 이 정도면 문장이랑 반대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 포켓몬 캡슐 진화! 그렇게 수리몬으로 새롭게 캡슐 진화합니다. 알고 보니 디지타몬에게도 악마의 고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착해져버린 디지타몬. 다음날 위기에 빠진 아이들. 내가 적의 함정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제아 때문에 바닷속에 갇혀버립니다. 마침 비상탈출용 잠수함이 있었고. 자, 제아야, 빨리 저 캡슐을 타고 탈출해. 하필이면 왜 나야?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그렇다면 싫어. 형들이 가라면 가는 거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고집센 제아 잼민이 결국 강제로 탈출하게 됩니다. 학원에 있던 정석이를 불러냅니다. 그래도 미안해, 용서해줘 형. 거짓말로 학원 원장을 속여 정석이를 부른 게 신경쓰이는 제아. 거의 애늙은이 수준입니다. 그때 캡슐을 발견하는 남은 아이들. 정석이와 제아가 구해주러 옵니다. 싫어. 형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건 전부 다 그 캡슐 때문이잖아. 난 저런 캡슐 따윈 필요 없어. 아유, 한 대 쥐어 받고 싶누.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내랑 다른 애들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 말아줘. 결국 성실의 캡슐을 들어올립니다. 잠수몬으로 진화. 꼬마 한 명 탈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실내. 그렇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곳은 후지TV 방송국 편집실. 영상에 귀신이 잡힙니다. 오늘은 원조 선택받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디지몬 세계에 간 지 3주년째. 모두가 모여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튜와 리키. 방송국에 다니는 아버지가 방송국 귀신 썰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방송국에 찾아온 아이들. 이상함을 느낀 가트몬. 그림자의 정체는 위자몬이었습니다. 가트몬과의 추억이 있는 위자몬.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었어. 너희들의 적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론 절대로 이기지 못해. 디지몬 카이저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적은 지금 보이는 상대만이 아니야. 지금보다 훨씬 더 커다란 어둠 속에 숨어있지. 친절한 마음이 황금색 찬란한 빛을 발하리라. 알 수 없는 얘기뿐이지만 어쨌든 경고를 해줍니다. 위자몬! 그렇게 떠나는 위자몬. 한편 디지몬 세계에서는 어둠의 탑이 한 곳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소용돌이가 나타났는데. 이 세상 모든 사악한 힘의 원천으로 통하는 입구라고나 해. 평범한 소용돌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용돌이로 들어온 카이저의 기지. 소용돌이를 조사하는 카이저. 그 깊은 밑에는 반쪽짜리 대불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불몬을 흡수해가는 카이저. 좋아, 이걸로 나만의 특별한 디지몬을 완성할 수 있어. 너같이 철모르는 내 생이가 위대하고도 위대한 어둠의 힘을 사용해낼 수 있을까? 그때 들려오는 환청. 말란 말이야! 데블몬을 보니 어린 시절 PTSD가 온 리키. 그렇게 뭔가가 기지에서 나오는데. 히메라몬! 디지몬 카이저가 여러가지 디지몬의 부분을 모아서 만든 합성 디지몬! 엄청난 전투 능력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다! 잡종 디지몬을 만들어버린 카이저. 어둠의 힘을 지배하는 디지몬 카이저의 요새에 숨어들다니. 야, 서정우, 너 언제까지 세계 정복놀이하고 놀 거냐? 지금 재밌냐? 어둠의 힘을 지배한다면서 그게 뭔지 알기나 해? 뭔지 모르지? 그건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야. 역시 어릴 때부터 서초당 멘탈 털던 기존 세 리키는 다릅니다. 그렇게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귀요미들의 대결까지. 결국 키메라몬을 상대하러 가는 리키. 일단 다음을 기약하며 도망치는 아이들. 다음날 카이저의 요새로 몰래 침입합니다. 숨이 막히는 동력실. 키메라몬이 나타납니다. 괴물 완전체의 강력함.
저 녀석들은 내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고 오겠어. 키메레몬의 공격을 멈춘 카이저. 대출하자. 지금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네가 나 혼자만이라도 싸우겠어.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네가 싸우겠다면 나도 싸우겠어. 그렇게 혼자 어디론가 가는 사내. 갑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키메라몬. 그때 디지몬 카이저의 파트너 추치몬이 동력실로 데려다주겠다고 합니다. 뭐지? 여기에 뭔가 굉장한 에너지가 차 있는 것 같아. 정우가 찾아낸 거야. 이게 이 요새를 움직이고 있어. 요새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수상한 검은 돌. 그때 갑자기 움직이는 돌. 돌에 문장이 새겨집니다. 저건 황금의 캡슐이잖아. 열려라 캡슐! V만 캡슐! 찬란한 반지석의 매그너몬! 매그너몬으로 진화한 V몬. 그렇게 키메라몬과 매그너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키메라몬과 그 모습의 공포를 느끼는 카이저. 디지몬은 장난감도 인형도 아니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우리들의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카이저의 우세는 추락하고 맙니다. 정우야, 제발 정신 차려. 정우, 넌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추치몬의 힘이 매그너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키메라몬을 쓰러뜨립니다. 진화가 풀리니 새로운 문장이 떨어집니다. 이건 컴퓨터 게임이 아니야. 디지몬 세계는 네 맘대로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디지몬이 살아있다고? 이제서야 죄책감을 느끼는 서정우. 그때 새로운 문장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건 정우 너의 친절의 문장이야. 이게 내 친절의 문장이라고? 역시 문장은 반대되는 아이한테 주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추추몬. 정우는 교통사고로 죽은 형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무사히 돌아온 나머지 아이들. 결국 서정우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디지몬 카이저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신성한 돌편에서 만나요.